우린 처음 보는 사이지. 내가 탐나게 보이지. 까불지 마 여기까지만. 네, 안녕하세요.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. 저는 트와이즈의 이양숙입니다. 우린 처음 보는 사이지. 내가 탐나게 보이지. 까불지 마 여기까지만. 나를 넘어놓고 솔직하고 솔직 내게 반해. 제가 원래 제 영어 이름이 있는데 그 영어 이름 그냥 예쁘기만 하고 솔직히 기억에 잘 남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영어 이름이 뭐예요? 헬레이나. 네, 헬레이나. 근데 그것도 별로 이렇게 쏙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결국은 제 본명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. 근데 되게 뭐 피디님들이나 뭐 관계자분들이 제 이름을 바로 기억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본명으로 나가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보아가 스케줄이 없을 때나 그럴 때 많이 자주 놀러 왔어요. 맛있는 것도 사들고 와서 뭐 힘들지 이러면서 토닥여주고 또 열심히 하라고. 그리고 되게 보아가 애교가 많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안아주고 막 그런 거 자체가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되게 연락과 서로 먼저 연락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뭐 오늘은 연습 그러니까 저희 숙소 생활하기 전에 연습 끝나고 뭐 하냐고 같이 뭐 먹고 좀 얘기도 하고 그러자고 하는데 항상 보아가 저한테 물어볼 때는 제가 연습을 새벽 연습을 할 때였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아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같이 뭐 밥을 먹거나 따로 만나서 논 적이 없어요. 네. 제가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예, 같이 음악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진훈이가 연습생인지도 몰랐어요. 티를 안 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아 원래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밴드 생활하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어떤 뭐 프로그램에서 TV를 켰는데 딱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또 연락을 했죠. 왜 말을 안 했냐고.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좀 부끄러워하고 본인 입으로 네, 못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이제 좀 바빠졌을 때는 연락을 못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가끔 안부 묻고 또 저 데뷔하고 나서 모니터도 해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나름 되게 토닥여줄 줄 알았는데 그냥 힘들지? 원래 다 그런 거야? 약간 되게 선배다운 약간 그런 조언이랑 그렇게 약간 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보자고 하고 네. 1 더하기 2는 기영미 2 더하기 2는 기영미 안녕하세요 트와이즈의 이양숙입니다. 일단 저의 목표는 저희 일단 트와이즈라는 저희 그룹을 먼저 알리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제 이름이 좀 워낙 특이하고 독특하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온 국민들 있잖아요. 연령대 부분 없이 그냥 아 그 향수기 이러면서 네, 딱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네, 지금까지 트와이즈의 이양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